안녕하십니까. 김승민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세 5분 특강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취득세 과세 물권입니다. 이 취득세는 취득을 하면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모든 것을 취득했다고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법에서 열거한 자산들을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들이 그런 취득세 과세 물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 그리고 특정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은 이 취득세 과세 물권은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하나가 사실 그 13개를 합한 것보다 더좀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따로 제가 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동산의 범위는 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상 대부분의 토지가 과세 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건축물과 특정한 시설이 포함된 개념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축물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취득세에서 부동산의 중요성은 일단 부동산은 그 자산의 특성상 가액이 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재화 중에 아마 가장 비싼 재화일 텐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높은 가액의 세율이 매겨져서 그 세액 자체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금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주목받고 또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세금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향후 설명드릴 취득세의 과세 표준, 세율, 비과세, 감면 같은 게 대부분 이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득세를 이해하는 거는 결국 부동산을 이해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 취득세에서의 부동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입니다. 크게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입니다. 차량이고, 이 차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승용차 범위보다 좀더 넓은 개념이고, 정의를 말씀드리면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즉 원동기라고 하면 뭔가 바퀴를 돌아가게 하게끔 하는 그런 모든 차량을 말하고, 그다음에 피견인차, 궤도로서 승객 및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승용차는 여기 1번은 개념에 머무를 텐데, 이런 2번 개념, 피견인차까지 포함하면은 좀더 넓은 개념의 차량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계장비입니다. 기계장비는 반대로 이 모든 기계장비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며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그 다음에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이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것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계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가 정말 취득세를 내야 하는 기계장치인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항공기입니다. 항공기는 대부분의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런 농약 살포 항공기 등 사람이 직접 탑승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원격 조종 장치에 의한 것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박입니다. 선박은 그냥 모든 배를 말하며 명칭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배의 형식이 있으면 다 과세 대상입니다. 다섯 번째는 임목입니다. 임목은 우리가 나무, 뭐 지상의 과수, 임목, 주목, 중목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임목으로서 이런 것들도 세금을 내야 하나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항목으로서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취득세를 역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이 아까 취득의 종류에서 파생되어서 이 승계 취득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냐면 이 차량과 기계 장비, 그리고 항공기, 선박 등은 이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차량을 만들고 뭐 배를 만들고 이런 제조회사는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제작할 때도 취득세를 부담시키면 결국은 그 기업이 그런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 역시 모든 무형자산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이렇게 그런 권리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각종 회원권들,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 뭐 헬스장 같은, 그리고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일단 광업권은 뭐 광업법, 그리고 어업권은 수산업법 등, 그 양식업권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르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취득세 과세 물권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취득세, 지방세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런 세법이 아닌, 즉 광업법 같은 거, 이런 개별적인 법령을 확인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개별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런 row.go.kr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에서 법을 검색했을 때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이 직접 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 사이트에 가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광업법이 뭐다?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법이 뭔가를 찾아볼 때는 이 법에 들어가서 설명을 읽어보고 이 법들이 여기서 말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개별법은 우리가 세법을 공부하는 것이지, 일을 하는 것이지, 개별법을 저희가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유관 기관이 있습니다. 이 광업법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이 석탄광물산업과라는 이제 이 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고, 친절하게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만약에 지방세를 판단할 때 뭔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하시면 일단은 한번 찾아보시고 연락해 보시는 게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면요. 이렇게 이런 권리에 대한 것들이 있고, 회원권이 있습니다. 다만 회원권도 이런 모든 회원권이 되는 건 아니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에 한해서 취득세 과세 물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적인 제, 대중제, 네, 대중제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네 번째 시간에서는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되는지 취득세 과세 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